요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많은 음식 주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최근 치킨 반값, 치킨 0원, 엄청난 쿠폰 발급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커짐과 더불어 작년부터 배달료를 받는 음식점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배달료를 수익으로 올리는 사업 모델을 가진 여러 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존 이커머스의 강자인 쿠팡, 위메프,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참여하면서 업체 간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배달업체 간의 싸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현재 배달앱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1위인 배민이 신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 이츠를 만든 쿠팡을 상대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달앱 1위 업체와 소셜 커머스 1위 업체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배달앱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선두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4조 원의 이상 매출을 올린 소셜 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팡 이츠는 유명 맛집이나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까지 주문받아 배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민 라이더스와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 측에서는 특히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외식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활동을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 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계약 해지 제안에 대해 영업사원의 설명이 과도했던 것 같다,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점 명단은 배달의 민족의 공개된 주문수를 바탕으로 만든 자체 자료일 뿐 부당한 방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이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이 늘어날 텐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하자 우아한 형제들은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15조 원 가량에서 지난해 20조 원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의 경우 지난 2013년 87만 명에서 올해 2,50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프리미엄 배달 시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시장 수요는 기존에 원래 배달을 하는 음식점인 중국집, 치킨집, 분식집 등을 중개하는 방식을 넘어서 배달을 하지 않는 유명 맛집이나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배달을 대행해주는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가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배달 대행 업체와 별도 계약을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주문부터 배달,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돼 일체형 배달 앱이라고도 불립니다. 2015년부터 배달의 민족 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배민 라이더스, 2017년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우버이츠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국내 2위 업체인 요기요도 요기요 플러스와 푸드플라이를 운영 중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민 라이더스는 현재 서울시 전역과 인천, 부천, 분당, 일산, 수원 등 수도권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달 주문수도 약 90만 건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쿠팡 이츠는 일체형 배달앱으로 배민 라이더스와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외식 배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갈등도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배달앱 시장이 점점 커지고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현재 1위 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지킬지 아니면 신규 업체가 주도권을 뺏을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단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